닌자님이 없으신데 닌자님이 배달을 한 팩을 구매했는데 좀 소환해보게 하니까 족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서 소리를 들어보세요. 일단 뒤부터 유대터지 찾았다 닌자님. 뭐하는 거예요? 제가 집안형부터 제가 하나 선택해볼게요. 집안형이랑 그리고 비키비키 그리고 용맹은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호걸이 있죠.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소화되려면 없지. 불키도 그럼 프리티 먼저 여기에 라이스 조금 싫거든요. 겨울마다 안 잡혔나. 절벽장군. 절벽장군도 아니고 절벽장군은 뭘까요? 이제 소환하면 여기가 높아. 집안용은 지금은 비키비키에요. 이거 뭐하지? 비키비키 마트. 아 진짜 예선했고요. 예선했습니다. 비싸동? 거는 다 가져갔지. 근데 선해야 돼. 안 하네 됐어. 딸아이만 할게. 딸아이만 할게. 얘만 안 하는 거. 얘네들 주의만 안 하는 거지. 얘네 대단하다. 하지 마. 얘네들 했어? 아니? 뻥이요. 네, 뻥이 잘 잡아요. 소환 준비. 제가 데레타이를 구매할 때 돈을 많이 썼습니다. 35,000원. 뭐가 파괴골? 매달을 잘 빼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따라할만의 키. 이제 마지막 따끈따끈 로마니 라이더. 자, 은희님의 배달이 엄청 많네요. 여기도 한 마리 있는데, 이렇게 빼고. 은희님의 배달 집안형과 키키비키가 있습니다. 자. 저 갖고 들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일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